자, 여러분, 아주 긴박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심의 강, 바로 한강에 생태교란 거북이들이 득실득실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맛있는 거북이들을 잡아가자고 하면 출발을 해보도록 할 건데, 그러려면 지금 바로 한강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다들 막 한강에 데이트하고 벚꽃 보고 막 이런 거 보러 가는데 나 혼자 거북이 잡으러 가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강에 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한강에서 뭘 할 거냐면요, 대형 통발을 놓을 겁니다. 자, 근데 한강이 여러분들이 낚시 금지 구역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낚시가 가능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낚시가 가능한 곳에서는 통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나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쪽에 보시면 허가증을 저희가 구비를 해놨습니다. 이 허가증에 보시면 통발 사용이 가능한데, 통발로 잡을 수 있는 건 딱 한정돼 있습니다. 바로 생태교랑 거북이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거북이들이 저희가 막 고등어 같은 거 미끼를 넣으면, 여기 고등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냄새를 잘못 맡아가지고 맛있는 냄새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고 있는 고기를 직접 낚시로 잡아서 그거를 잘라서 미끼로 넣어서 통발을 넣고 거북이를 잡아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게스트 두 분 계세요. 마이마 오랜만이구만. 반갑습니다 형님. 히드TV의 정원이 왔는데, 사실 오늘 원래 보고 형이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저랑 보고 형이랑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니 댓글에 왜 보고 형이랑 요새 안 찍어요 라는 말이 많은데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진 않았는데 형님, 손절했잖아요. 아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 카톡 내용도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오늘 정훈이랑 손절하겠습니다. 너 잡을 수 있지? 제 낚시 선생님이거든요 정훈이가. 민물은 좀 약한데? 꺼져, 밑밥 치지 말고. 자, 또 다른 한 분 게스트 계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훈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근입니다. 충근. 이 충근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충근이 형님인데, 주로 먹는 게 사마귀 같은 거 잘 드시고 약간 자산 못 보니까 비싼 결의의 느낌으로. 실제로 두 분이 또 친분이 있으시고 해서 같이 왔는데, 우리 형님이 허가서 이런 거 다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거북이 완전히 다 추베르. 형님 부담감이 좀 있어 보이네요. 부담감이 너무 안 잡히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키가 몇이에요 형님? 197. 와, 키랑 덩치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채널 성향이 그거죠. 돈이 없어서 잡아서 프로틴을 채운다. 프로틴. 자, 여러분, 이제 낚시를 시작할 건데, 한강에서 좀 특이하게 낚시를 할 때 생미끼나 가짜미끼 이런 거도 되는데 어분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낚시 선생님의 민호를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야? 저 다 하면 한 10몇만. 아 진짜로? 오늘 다 쓰실 거죠 형님? 다 던져야지. 지금 이렇게 보잖아, 아무리 대들어도 너가 절대 안 된다는 게 보인다. 말 조심해. 저 지금 공손한 거 보이죠 이거? 가자. 와, 아, 약간 충분이랑 밥 먹을 때 처음 만났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스푼 할 때는 산천어 이런 거 잡을 때 쓰지 않나? 보통 스푼으로 하면 형님, 강준치, 데스 다 잡히는구나. 그럼 민호우랑 차이점이 뭐야? 얘는 액션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근데 민호우는 액션을 줘야 되고. 액션을 줘야 돼. 네 방금 눈빛에서 믿으면 돼. 눈빛 한번 쏴줘. 괴롭겠네. 강준치 잡아보셨어요 여기서? 잡았어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났어요. 강준치가 환경 파괴를 꽤 많이 해요. 생태 교란종 아니지만 비슷하게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한번 실력 좀 보여주시죠. 조져보겠습니다. 저를 보시면은 여기는 낚시 가능한 곳이라서 조사님들이 다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저쪽에만 보셔도 엄청나게 낚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낚시가 가능한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이게 한강도 서해 바다 쪽이랑 이어져 있어서 조수 간말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썰물이라 고기가 많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아, 저 왜 이럽니까 형님. 충분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던지셨는데 어때요 형님?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지금 절로 가야 돼요. 절로 또 가야 돼요? 형님? 이제 세팅? 그래 이제 세팅했잖아. 던지고 가. 절로 가자. 가야 돼. 여기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충근이 형님 키가 170이었으면 이동해서 안 했어? 안 했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저기 보시면은 훌치기 낚시 금지라고 써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숭어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숭어는 또 미끼를 물지 않고 훌치기 낚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렇게 훌치기 낚시 금지라고 써있는 겁니다. 잡았어요 형님? 핸드폰. 뭐야 해미꼴이다 진짜. 해미꼴인데? 전화해 형님 빨리. 우와 이거 진짜 찐이네. 20년 된 거 같은데 이거? 묵은지 아니에요 저거? 와 진짜 이게 접히나? 형님, 근데 형님 손으로 뭐든 다 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해드릴게요. 됐다. 와 진짜 형님 잘생겨질 뻔했어요 성형수술에서. 자, 요거는 제가 따로 빼놓도록 할게요. 선물. 넣어주세요. 안 가지면 얼굴 함몰 되거든요. 저랑 방금처럼 얼굴에 트리플 훅이라고 하거든요. 세 개짜리. 그런 게 얼굴에 이렇게 타면은 바로 이렇게 딱 걸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낚시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뛰었어? 숨은 것 같아, 숨어. 아, 오, 쟤는 엄청 신났다, 야. 숭어가 왜 뛰는지 알아, 형님? 왜? 몸에 기생충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뛴대요? 떨쳐내려고? 맞아? 그걸 타던데, 형님?
가야 가래. 근데 형님 한강 가까이 한 거 처음이거든요. 짠내나는데 이미.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수에 다니는 숭어들도 있는 것 같고 바다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기름 냄새도 많이 나요. 이 바닥 속에 제가 아까 만졌는데 손에서 기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강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모든 물고기가 사는 곳이 한강입니다. 그리고 이 지류가 한탄강 이런 데로 다 이어져 있어가지고 한탄강에 잡히는 고기들도 한강에서 올라왔을 경우가 있어요. 거북이 같은 경우도 한강에 정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미끼를 잡아야 돼요. 아까 형님 충분히 형 처음 만났잖아요. 눈 제대로 못 보던데 이게. 내 눈이 입까지만 가더라고. 그래서 입 모양까지만 딱 보고 말 하나 놓치면 이거 마지막 얼굴 한 번. 잘생기셨습니다. 나도 비지컬이 작진 않은데 맞지? 아 진짜 고등학생 느낌이에요. 저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막 담배 피면 되나 막. 남자의 한숨이니. 남자의 한숨이지.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크면 이제 가슴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말이 좀 그런데 바로 가슴발 뭐 잡았어? 아 그래도 잡긴 잡네 형님. 냄새 맡아보자. 짠내 나죠? 왜 바다 냄새가 나지? 혀는 대지 마요 형님. 빨리 말하지. 어디로 갈까 형님? 저건 아빠야 이도 생기겠다 이 새끼야. 진짜 밑에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골리앗이 다윗 패기 직전이야. 여러분들 충분히 형님 보면 항상 상냥하게 말씀하시네. 그럼 지금 여기 조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조사님들 조과통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충분히 형이 분명히 고기 많다 형님. 그래도 우리는 어차피 충분히 앞에서 얘기 못한다. 근데 고기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아, 가서 잡으시죠. 고기는 많은데 우리한테 잡히는 고기가 없는 거지. 다른 조사님들도 잡은 고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훈이를 선수겠지. 정훈이가 저렇게 올라가야 충근 형님이랑 비슷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미 저기 계신 조사님들이 지쳐있다는 겁니다. 지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잡히기 때문이죠 리발.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가야 그래. 낚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썰물 때 원래 낚시가 안 돼. 자 형님 와 역시 셀러. 하나 둘 셋 하면 추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추배. 어땠어요 형님? 저 일 잘하죠? 잘하네. 히트팀이 먹겠나? 자 여러분 지금 계속 낚시를 했는데 안 잡혀가지고 주변 마트에 가가지고 미끼를 사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변 마트로 가기에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한 명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예스! 니가 이겼으니까 갔다 온나? 이긴 사람 원래 가는 거다. 갔다 와야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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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 뛰어. 키 197 형님 있으니까 참 좋네요. 귀여워. 이건 뭐야? 이거는 저 얼마 전에 베스 잡았거든요. 그때 퇴치하고 얼려놨던 거거든. 아, 집에 갔다 왔어? 저 분당 코앞입니다. 분당 사람이구만. 와 여러분 진짜 베스입니다. 베스가 여기도 살잖아요. 여기도 살아요. 한강 고기네 그러면. 그러면 아마 거북이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 좋다 좋다. 자기가 잘 이겼네. 네가 졌어도 갔을 거고 이겼어도 갔을 거야. 왜냐면 여기 멀때 같지 형인데. 야 네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더니 잘하잖아. 키 크는 수술 해야겠네 억울해서. 자 그래서 저희가 통발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등어 몰빵하고 하나는 베스를 몰빵해서 한번 거북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모래 섬처럼 되어있는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거북이들이 이 가해로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단수생 거북이기 때문에 항상 육지에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폐호흡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 근처 가까이로 옵니다. 그래서 멀리 던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통발인데 이거는 대형 통발 합법적인 통발입니다 여러분. 와 이만해야 거북이가 들어가지. 형님 몸집이 엄청 큰데 와 1m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거북이 성체 사이즈도 들어갈 만한 통발입니다. 들어간 입구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거북이들이 먹을 거 있으면 밀고 들어가거든요. 야 고등어 너무 싫은데? 여기 베스 넣을게요. 자 오랜만에 악수 한번 해. 싫어 싫어. 나도 악수. 형 죄송해요. 만났어. 죄송해요. 자 이제 바로 던져볼 건데 형님이 정해주세요. 플라이어 가래. 거북이 통발은 참고로 저렇게 완전히 잠기면 안 됩니다. 살짝 올려 있어야 얘네들이 안 죽고 살 수 있거든요. 요 정도만 딱 해도 여기 지금 밀물이 되기 때문에 아 지금 물이 저희가 다녀오면은 좀 차거든요. 그리고 거북이들이 야행성이 아니라 주행성입니다. 그래서 밝을 때 다시 걷을 거예요. 한 4시간 있으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딱 3시간 정도만 더 있다가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개 다 형님이 던진 게 어떨까 싶어요. 그게 뭔가 더 효과적인 설치가 되지 않을까. 네 알았어. 잘 피해가시네. 헤르터 조종하자. 아 조련가죠 이미. 자 이렇게 날아가자. 그런 거야? 아니야. 아 그런 거야? 아니야. 대우기 원자라. 너랑 나랑 둘 다 계속 뒷걸음질 치고 이거. 자 이렇게 통발이 떠내려가지 않게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웅덩이 같은 지형인데 저기 보시면은 저 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요. 지금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희 처음 왔을 때보다. 그렇게 해서 쫙 잠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애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쪽에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풀어야 말해. 와 너무 좋다. 지금. 줄리인 강을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이겠지? 저것 또한 저런 식으로 살짝 띄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 대략 3 hours later 후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영어 개 잘하네 라상라상. 저희 커피나 마시죠. 달걀보? 커피빵? 안 하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레슨! 오! 레슨이 이제 네가 사는 거지? 에? 에?
이겼네. 너 좀 반항한다 이제. 뒷걸음질 치는데. 자동이에요 형님. 그래서 누가 사는 거예요 형님? 정원이 사는 거지 뭐. 가자 정원아. 자 여러분 지금 3시간 지나가지고 바로 통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겉으로 아니, 통발이 보이는데 역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영상 외장 하드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누가 건드려 본 것 같은데? 발자국이 저기는 잘 나지 않거든요. 여기 걸어왔어 이렇게. 저기 알 뒤져가지고 빼꼼 본 것 같아. 아 역시 추측하시는구만. 많이 당해봤잖아요. 도둑도 많이 당해보고 도둑질도 해보고 도둑질은 어떻게. 자 근데 저희 거품이 지금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저거는 지능 밑에 있는 가스 같은 게 올라오는 거고 아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한데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 걷어볼 건데 뭐고 있다 있어 노란 배 봤어 우와 개 많아. 얼마나 있어? 아니 올려보세요. 내가 방금 두 마리 봤거든요. 뭐야? 작은 막 몇 마리? 우와! 네 마리 네 마리. 와 여러분 지금 네 마리 있습니다. 고등어 이거 이렇게 먹어요 원래? 이렇게 다 뜯어 먹어. 우와! 와 팔팔합니다. 방금 들었어요. 우와. 얘 성체는 가운데는 우와. 나머지는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얘네 지금 다 붉은기 같거든요.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의 리빙박스 좀 갖다 주세요. 아, 예. 이거 형님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리빙박스예요? 그래서 아, 욕망의 리빙박스구나. 붉은기네요. 아 저기 자, 여러분 귀가 저렇게 빨간색이 있으면은 붉은기 없으면은 리버쿠터라고 대부분 보시면 됩니다. 얘는 수컷입니다. 수컷. 어떻게 알아요? 발톱 길이 보면 알아요. 아, 아 발톱 길이가 졸 길죠. 롤롤롤롤 기네요. 엄청 기네. 엄청 기네. 발톱 길이가 길면 수컷이에요. 야, 짧은 한 거. 와 있네요 진짜. 있죠. 나 진짜 없을 줄 알았어요. 와 이거 네 마리면은 대박인데 여러분. 큰놈 한번 꺼내보세요. 큰놈 이거 어떻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 밀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온. 아, 뭐 어떻게 들어갔어 이거? 와 이거 손 조심해요. 물리면. 우와. 우와. 아 이 대박. 이거 크게 보세요. 20 이상 나오겠다. 이거 안 크신가 보다. 발톱이 짧아. 짧죠. 수컷은 발톱이 훨씬 더 길게 나왔는데 얘는 발톱이 짧네요 확실히.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암컷을 퇴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얘도 붉은기. 한 마리 어딨어? 한 마리 어딨어 형님? 아 역시 너가 가져갔지. 아니 저 리빙박스 챙겼잖아 형님. 아니야 너 아까 네 설명한다고 가져갔다가 놓고 왔네. 새끼 이거 방생할 뻔했네. 마음이 급했어. 빵멸 하겠습니다. 빵멸. 그냥 아니야 런친이야. 런친이라고. 왜 크기 차이 너무 많이 나. 얘 더 적다. 근데 얘네가 이렇게 잡으면은 이 발톱으로 수컷들은 손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쪽을 잡는 게 좋아요. 엉덩이 아 이거 봐봐요. 거북이 잡을 때는 요렇게. 맞아 요렇게 잡아야 돼요. 자 얘 아우 이 말레이.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귀가 더 빨개요? 기네요 더 패턴이. 그 나도 모르 왜한테 물어봐. 죄송해요. 방금 얼굴 한물 대뻔한 거 맞지? 큰일 날 뻔했네. 자, 여러분 다음은 배수통발로 하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어가 더 파급력이 셀 것 같아요. 왜냐면 냄새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잠시만 형님 무게 어때요? 이게 뭐야? 지금 뻘이야. 뻘이라서? 뽀글뽀글 나오는 게. 뭐야 제발 야 이따 대가리 나오잖아. 대가리 나오잖아. 와 뭐야 미쳤다. 배스 아작났어요 지금. 몇 마리일까? 잠시만요. 일단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잠시만 여기가 지린의 스팟이었네 형님. 와 쟤 개커. 미쳤다. 쟤는 붉은기 아닌데 형님? 어 얘 리버쿠터다. 제일 크네 리버쿠터네. 와 여섯 마리 와 형님. 와 개쩐다 진짜. 와 6마리 와 미쳤어요 진짜로. 아 형님 역시 여기서도 프로틴을 프로틴 추가. 야 친구 들어왔다 동창약으로. 거북 중학교 이 자식들이. 거북이 먹으면은 거북 너 뒤진다 진짜로. 이거는 아까랑 똑같은 붉은기입니다. 얘 수컷이야. 네, 수컷. 그죠? 발톱이 길어요 진짜. 네. 확실히 길어서 얘는 거북입니다. 얘는 거북이라고. 아니야 리버쿠터 때문에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아. 빨리 저거 맛보고 싶어. 아, 들어가라. 아니 그, 제가 잡아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걸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걸 꺼내 잡아서. 아 제가 꺼낼게요 선생님. 제가 꺼낼게요. 정이 발발 떨고 있네 아주.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베스 있죠? 작살이 났어요. 얘네가 들어가서 엄청나게 먹는다고 해요. 와 아, 들어갈 땐 잘 들어가는 아, 들어갈 땐 잘 들어가지. 나올 때 걸려? 다리를 펴면 못 나오는 아, 오, 잘 들어가네. 잘 들어가 잘 나오네. 그만해라. 너도 안 먹는다. 아? 사이즈 한번, 정훈아, 얼굴에 한번 대봐라. 와, 야, 씨, 사이즈 진짜 돌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북이 잡을 때는 요 뒤쪽을 잡아야 됩니다. 잘 배웠네. 그 다음에 발톱 보면은 성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성별, 감별사 한번 얘기해주세요. 얘는 암컷입니다. 짧아요, 진짜로. 오, 진짜 짧네. 네, 암컷. 야, 정훈이만이 거북도사 다 됐네. 거북도사입니다. 하고 하려고 했는데. 야! 들어가라. 얘 먹으면 베스까지 같이 먹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 근데 손질해서 먹을 거 아니에요? 내장도 먹어요. 저 집에 가서 따로 요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등만 보면은 붉은기 같거든요. 전부 붉은기. 전부 다 붉은기지. 네. 와, 여러분 진짜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오 씨, 놀래라. 김정은이 네 그러고 너 리틀 팡이가. 발톱 느낌이 좀 이상하던데 있네. 수컷이다. 맞지? 수컷이지. 제가 니를 좋아하나 보네. 어떻게 먹어? 해요? 뽀뽀만 해요? 어, 해.
어 형님 어, 강압적인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능해 시키면 해야지. 이게 베스라고? 와, 이게 와 큰일 났어요. 와 이게 베스예요 여러분. 이게 와 근데 이거는 미쳤다. 와 역대급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잡은 게 3마리였거든요 11마리는 진짜 미쳤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가져가가지고 저희가 같이 먹어야죠. 같이 먹어야죠. 아 가져가야죠. 또 어디 뭐 정훈이가 아는 공터가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레츠 고. 형님 할 수 있어요? 레츠 보세요 캐릭터 같은. 바로 가져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머지 애들은 다 저희가 처분을 하고 큰 거 두 마리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 녀석은 리버쿠터, 요 녀석은 불공기인데 참고로 여러분 이 두 마리는 전부 다 생태 교란종이고 불공기 거북 같은 경우는 2001년에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이 됐고 리버쿠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30일에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 다 잡으면은 여러분 방생해 주시지 마시고 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환경청에 신고를 하면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수거를 하시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두 마리 먹을 건데 어떻게 먹을 거죠 형님? 라면에 넣어서 먹죠. 라면이요? 야외에서 먹는 느낌 그대로 살려서 네. 한 마리는 통으로 구워 먹고 한 마리는 라면에 넣어서. 이상한 사람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롯데였습니다. 정훈아 롯데다 오늘 괜찮겠냐? 라면은 좀 빡시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197이 먹으라 먹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리버쿠터는 숯불에 통으로 올려가지고 구워서 먹고 불공기 거북은 라면에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손질할 건데 손질 누가 가위바위보 또 가위바위보요? 가위바위보. 알겠습니다. 아 내면 찍은 거 가위바위보. 제가 할게요. 이기나 지나 똑같은 것 같은데 포기했구만. 정훈이가 오늘 한 마리 손질하고 근데 이 나머지 한 마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숯불에 굽기 전에 잡내를 빼기 위해서 물에 한번 삶아줘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손질하는 거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정훈이 한 후 뒷모습을 찍을게요. 준근이 형님 카메라 설치했는데 저게 눈높이거든요. 저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이건 좀 빡시다 형님. 정훈아 다 했어? 군소도 잡아요 형님. 군소 다 잡아. 아 나구나. 나를 말한 거였구나. 미안하다. 저렇게 한 마리는 완전 해체를 해주는 거고 한 마리는 피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라면에 넣을 거는 손질이 다 한 상태에서 넣어야 되고 한 마리는 통으로 저희가 숯불에 굽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정훈이가 이렇게 지금 손질을 했는데 흑백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조금 잔인하기 때문에 흑백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요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껍질 있잖아요. 요것도 살짝 한번 데치면은 쉽게 벗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살짝 한번 데쳐보도록 할게요. 파이어! 근데 형 가능하십니까? 하나 둘 셋 파이어! 자 이렇게 물을 팔팔 끓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숯에 불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불 붙일게요. 뭔가 귀엽게 생기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넣어야 돼요? 좀 있으면은 뜰 거예요. 겉에 막이 뜨는구나. 막이 이 막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거를 좀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빼도 될 것 같아요. 빼도 돼요? 됐어? 네 됐어. 이렇게 아~ 껍질이 벗겨지죠. 아~ 껍질을 벗기는 나 저번에 그냥 먹었는데. 아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네요. 자 이제 얘도 해야 됩니다. 투입! 들어가라. 벌써 이거 살짝 익었다. 와 이야, 금방 익네. 그렇지. 오 그렇지. 이렇게 벗겨지는구나. 근데 형님 이 껍질도 먹는 거예요? 모르겠어. 나는 저번에 이 껍질을 통째로 벗겨서 먹어가지고 이렇게 굳이 안 했거든. 이 껍질도 먹는 거예요? 어, 쫄깃쫄깃 먹어도 돼요? 아 먹어도 돼. 이건 도저히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신 거 있어요 혹시? 물땡땡. 왜요? 똥냄새나. 아니 보통 이렇게 못 먹는 거 있어요? 저는 산낙지 못 먹어요 이런 게 정상인데 그, 물땡땡. 여러분들 물땡땡이는 수소곤충이라고 하죠 있네. 그 풍뎅이 같은 거 있거든요. 일반적인 그건 아니다. 물땡땡이는 똥맛이 난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드시지 마세요. 자 이제 라면 끓이기 전에 저 녀석 먼저 숯불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올려요? 어, 그냥 들어가라. 왜 뒤로 넣나요 형님? 뒤쪽이 등갑이 더 딱딱하기 때문에 그릇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에서 쪄지는 느낌이구나. 우와 뚜껑까지 닫는구나. 자 여러분 이런 방식이 뭐냐면은 베어 그릴스가 자연에서 야생에서 거북이를 잡았을 때 불을 지펴서 이런 식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끓잖아. 와 끓네. 자 이제 요거를 덮어놓고 라면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리 봉쇄. 자 이제 라면을 할 건데 거북이 라면 형님도 안 드셔보셨죠? 처음 먹어요. 자 이렇게 손질됐으면은 요거를 한번 구워준다고 합니다. 기름 오이브. 자 이 소금을 적당히 뿌려줄게요. 로글로글로글. 자 랭기랑 오우야 그렇지. 자 이거 로추. 아, 루추. 아니 그냥 바로 루추라고 해버리시니까. 와 야 맛있는 샌다. 자 여러분 요런 식으로 볶아주면 됩니다. 그건 뭐예요 형님? 이충근 특제 소스. 냄새 한번 맡아봐요. 와 여러분들 막 양념치킨만 납니다. 자 충근이 형님이 여러분 이제 점점 좀 안 징그러워지죠? 무늬만 좀 록같을 뿐이고 저는 이제 저 무늬까지 맛있어 보여요. 워터요. 자 스프 넣고 자, 이렇게 팔팔 끓여줄게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저 먹어볼래요. 초베르. 오 장난 아니야. 이 양념치킨 라면 맛이야.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여러분. 먹어봐 진짜 깜짝 놀란다.
왜 맛있지? 개 맛있지. 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충근형님이 한번 까보신다고 합니다. 양념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 오 육즙이 막 보이는데? 아직 좀 덜 익은 것 같은데? 덜 익었어. 아직 덜 익었어요. 덮어놔. 자 조금 더 익혀주도록 할게요. 자 오 다 익었어. 다 익었다. 자 이제 벌리고 와야. 자 여러분 이건 내장 손질 안 한 통으로 먹는 겁니다. 베어그리스는 통으로 먹죠. 통으로 맛있게 먹고 충근그리스도 통으로 먹죠. 그럼요. 지금은 요근입니다 형님. 아 요리할 때 부캐예요? 요근이요. 자 여러분 요거 다 익어가지고 바로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여기 위에 올려주고 와. 자 이제 라면 바로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라면 넣어서 형님 들어가라. 야 이거 동남아 면 냄새나. 네, 동남아 맞아요, 면 맞아요. 냄새 맞지? 자 요거 이렇게 쫙 끓여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라면이랑 동구이 완성됐습니다.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시원하게 한번 적시고 논 알코올입니다 여러분. 제로. 자 우리 요근이 형님이 또 이거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아 이게 제 컨텐츠느라 9시간 동안 밖에서 있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먹을 때 채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 형님? 둘 셋 채! 저 맛있겠네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야 너무 좋다. 무알콜. 역시 술은 무알콜이야. 라면 먼저 한번 먹어볼까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초배로 요새 형님 좀 많이 별로 초배 그 정도 돼야지 형님. 오랜만에 보여주라 초배 형님 초배로 약간 마오리 정도 뭔지 알죠 형님? 아 먹어보자. 먹을게. 자 여기서 먹어보겠습니다. 와 형님 만든 이 소스가 동남아의 향신료 냄새가 나는데 베트남 쪽이에요 이거는. 진짜 맛있다. 아 그래 진짜 해외에서 딱 먹는 맛. 와 여러분 이걸 어디서 먹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거북이 먹은 건가요? 시간이 됐습니다. 정원 아니 일로 와봐라. 에? 거북이 하나 줄게. 아니 잠깐만. 똥꼬마만 좀 골다니깐요 형님. 똥꼬마 거북이 똥꼬를 빨기 싫어 형님. 야 이거 비주얼 한번 보세요 진짜. 와. 자 먹어보시죠. 초배르 투입. 야 맛있다. 잡내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너무 맛있어요. 그냥 닭을 라면에 넣어 먹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죠. 아. 되게 야만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뼈 나온 거 보세요 뼈. 자 여러분 요근이 형님 이거 아우 이거 발골 하셨어요. 발골을 아이고. 자 여러분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질긴 닭 느낌이에요. 질긴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닭보다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자 저 하나 더 먹어볼게요. 출발. 와 여기가 다리 살이 어디냐면 다리 그 옆에 겨드랑이 쪽 있죠. 여기가 연하잖아요. 이쪽이 약간 잘 담근 장조림처럼 뜯겨요. 약간 그렇게 살결이 자자작 뜯기는 느낌이고 식감도 너무 좋아요. 라면 안 먹잖아 지금. 얘는 식용으로 무조건 써도 될 것 같은데. 해외에서 거북이를 식용으로 엄청 많이 써. 미국에서는 악어거북 스프가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일주일에 두 마리만 딱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것도 주마다 또 달라요. 미시시피주는 일주일에 두 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그만큼 맛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 우리나라에서만 거북이를 먹어 좀 요런 게 심하고 태국 가시면은 시장에 거북이 사 먹으라고 다 팔아요. 저희가 이렇게 맛있다고 하면 진짜 생태계 결함도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형님. 딱 한마디 하면 돼요 여러분. 정력이 좋습니다. 바로 잡으러 가요. 그럼 없어지죠.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옆에 같이 먹어보세요. 초발 전 살코기 냠냠. 와 밥이 있어요 형님. 와 진짜 맛있어요. 동훈아 가서 햇반 좀 사와라. 사람 자야지 형님. 이제 숯불 갈까요? 손질 담당 아우가 살코기 싹 빨아드릴게요. 이야 먹여주나? 거북이 똥구멍 것도 넣어드릴게요. 어이구. 야, 이게 겉에가 다 타버려가지고 지금 완전 다 부서지네요, 그냥. 우와! 와, 이렇게 익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 익었다. 야, 잘 익었다. 우와! 이거 뭐야? 비주얼 미쳤는데, 이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비주얼 미쳤죠? 냄새가. 어때요? 냄새 한번 맡아봐요. 좋은 냄새예요? 응. 오, 탄내 나는데요? 저 찜이 나는데, 이미? 자 여러분 이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일단 내장을 먹기 전에 앞다리 뒷다리 다리가 4개니까 가위바위보 한번 해야 되겠다. 제가 뒷다리 2개 먹고 형이 형이 앞다리 2개 먹고 충근이 형 내장 먹고 내장. 야 롱코 좀 줘. 와 이거 내장 주신다고 형이. 자 이 장은 안에 똥이 있거든요. 요렇게 자 빼면 똥이 나와요. 자 요거를 요렇게 말아가지고 드실 거예요? 우와 진짜 개찐이다. 이야 이게 미쳤다. 이거 진짜 미쳤다. 바로 들어갑니다. 무슨 긴 열정 보는 것 같아요. 투입!
맛있어. 맛있어요? 응. 먹어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저희 잘 먹겠습니다. 저는 여기 간도 크고 많아요. 간 드세요, 간. 저랑 지금 여기 다리 있거든요. 자, 요 다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뿌잇! 간 어때요? 표정. 좀 덜 익었는데. 간은 순대간이죠. 그 맛이랑 똑같아요. 아, 아 똑같아요? 대충 갖고 오셨어요. 오늘은 먹어야겠다. 저희는 익은 다리 먹겠습니다. 초발! 냠냠! 야 이거 뭐야? 진짜 쫄깃하고 잡내 하나도 안 나고 불향 나요. 진짜 딱 그 맛이에요. 근데 저 두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힘줄 부분. 이게 진짜 핵심이야 이게. 자 먹어볼게요. 진짜요? 응 먹어. 초발! 이야 진짜 맛있다 이거. 자자자 이런 소리가 나면서 쫙 뜯기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형님 근데 제가 여기 안에 빠져있는 요 알을 발견했거든요. 제가 먹여드리겠습니다. 형님 고생 진짜 많으셨으니까 쭉 날아서 충분히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맛일 것 같아요? 노른자 맛일 거야. 정확히 계란 노른자 맛. 아, 나 하나 더 있는데 줄까? 저 여기 있어 형님. 아 너무 작다. 그렇게 도망치면 안 되지. 오야 오. 야 굿방아의 왕국이다 형님. 정훈 입 벌려봐. 쭉 날아서 정훈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좀 오래 씹어봐. 방금 좀 안 좋은 표정이었는데 바로 가스라이팅. 계란 노른자 맛인데 조금 더 퍼석퍼석해요. 그럼 저 여기 있는 거 하나 먹어볼게요. 초밥 빼고 딱 계란 노른자네. 농도가 짙어요. 거기에 약간 계란 노른자 뻑뻑한데 이건 약간 수분기 있는 반숙 계란 노른자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거는 제가 좀 더 굽고 있거든요. 저거 다 마저 구워서 먹고. 어 드세요. 드세요. 아, 드세요. 드세요. 아까랑 좀 맛이 다를 것 같아요. 맛있어. 위 먹을게요. 위. 와 심지어 옆에서 덜 익은 거 더 굽고 드시고 계세요. 와, 위 안에 뭐 있다? 생선이다, 생선! 응? 배수까지 먹었다.